시킬 때 매운 걸 먹어. 반찬 먹을 때. 반치고 오랜만인데 맛있어. 그냥 소스 묻었어. 약, 스프. 매운 거 좋아해. 반숙이랑 맥반숙이래요. 얘가 맥반숙이고 얘가 반숙인가봐요. 눌러보면 머리카락이 있네. 얘도 반숙인 것 같아. 일단 여기까지 만나게 먹을게요. 전 그냥 하루 지났는데 괜찮겠죠? 이 참치만이지. 오늘 일만 되게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아프고 어제랑 이틀 전에 많이 울어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. 집에 오자마자 자고 일어났는데 8시, 11시 막 이래가지고 또 자고 너무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인형 옷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여드릴게요. 얘는 접착제로 만든 옷이라 뭐 벗길 순 있는데 몸에 접착제가 좀 묻었어요. 나중에 제가 리뷰는 할 거지만 이 인형이 싸게 제가 그래도 구한 거라 원래 3, 4만 원 막 이런 인형인데 좀 덜 아깝다는 느낌? 그러면은 리본 옷이에요. 이미 내가 스포일러 해버렸죠? 여기는 거의 다 쓴 리본 그냥 붙여갖고 이어 붙인 거라 조금 허접하고요. 옷이 되게 간단해요. 다이소에서 만든 1,000원짜리 천으로 만든 거라 그리고 콜라 먹은 것도 또 더러워. 계란하고 안 치워가지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본도 남은 걸로 만들어서 머리 묶어주고 장발갱이랑 이 옷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지 알로하우의 느낌 이렇게 만들고 위에 천도 그냥 여름 옷처럼 좀 만들었는데 백업티 크롭티가 돼버렸어. 짧아가지고 상의 접착제로 만든 옷이라 뒤에는 허접하고요. 앞에도 허접한 1,000원짜리 옷이에요. 색깔 마찬가지로 같은 천인데 색깔이 좀 다른. 네. 접착제로 만들었다 보니까 얘도 몸에 조금 묻었어요. 그래서 아깝긴 한데 왜 저만 쓸고 팔 것도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요. 소유하는 소장용이라. 네, 이제 나름대로 옷이 예쁘게 만들어져서 어울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여름 느낌이라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그냥 나름 만족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수제 옷들도 좀 넣어놨는데 나중에 또 리뷰를 해보려고요. 일단 인형 옷도 소개를 해드렸고요. 오늘은 아파서 영상이 진짜 짧네요. 제가 이거 먹고 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